이 정도로 또 넉넉하게 줄 줄 몰랐는데. 1인 1삼계야. 바로 그냥 들이켜도 되는 거죠? 청소에서 맛볼 수 있는 닭 한 마리 2종 세트.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형, 삼계가 진짜 많아요. 형, 이거 소금 넣어야 돼, 소금. 여기 소금. 와, 너무 따뜻하다. 아니, 근데 소금 안 넣고 한번 먹어봐. 이거 녹조 들어가, 녹조. 이거 약이다, 약. 약이야? 어, 이거 약이야, 약. 건강해진다, 건강해져. 그냥 먹어도 된다, 그냥 먹어도 된다. 소금 안 넣어도 되는데? 야, 너무 맛있다. 와, 엄청 고소하다, 이거. 와, 최고다, 이거. 와, 야. 야, 비주얼 죽인다, 비주얼 죽여. 왜? 이것도? 진짜 맛있다, 이거. 닭이 부드럽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닭이 맛있는 이유가요. 약수가 굉장히 좋대요. 이 약수 성분이 닭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고 맛이 담백하고 소화가 더 잘 되는. 물이 좋아야 돼, 뭐든. 자, 저는 닭 불고기 먹어볼게요. 나도. 2인 1조 해야 돼. 2인 1조 해. 딱 날라먹고. 왜 세 개가 내 옆에 앉았어? 알았어. 한 정도 먹고 싶어? 야, 반씩 먹어. 이거 어, 커져. 점점 커져. 아니야, 반씩 어. 먹어. 2인 1조야. 점점 커져. 어, 됐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약간 고추장 떡 같은 느낌인데? 고추장 닭갈비 으깨 놓은 거 같지? 야, 반씩 먹어. 어, 커져. 점점 커져. 아니야, 반씩 어. 먹어. 아, 아. 점점 커져. 어, 됐다. 우와, 이거. 어, 이거 뭐야, 약간. 아, 진짜? 아, 그래, 나 이거 힘나는 건데. 오! 아, 진짜 떡갈비네. 엄청 맛있다. 추장 양념이네요. 아, 맛있다. 매콤함이랑 달달함이랑.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양념보다 더 맛있고 그 어떤 고기보다 더욱더 쭉쭉쭉 감기네요. 담백해. 와. 약간 닭갈비가 떡갈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그러네. 그죠? 싸자! 싸자! 먹어야겠다. 어, 쌈, 쌈, 쌈. 청송. 아, 이거 맛있겠는데? 응? 고추. 고추, 마늘. 와우. 와우. 나는 오. 오히려 아 이거 불고기. 와우. 야, 깻잎이 장난이 아니야. 닭갈비 싸 먹는 것 같아. 그지? 쌈 싸먹으냐? 진짜 맛있다. 별미야, 별미. 이건 여기 청송에 오면은 막 많이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낯설어요. 음식이잖아요. 생소한데. 근데 이색적인 요리인데 청송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오. 요리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추천해주겠다. 너무 맛있어요. 지금 드시는 이 조합을 닭불백이라고도 해요. 닭불고기와 백숙을 합쳐서 닭불백. 자, 뭐래? 아, 자, 뭐래? 예? 아주 들었잖아요. 방송으로 봐요. 싱글하고 안 들렸어. 불고기 백수여가지고. 닭불백이라 불백. 닭불백. 별미야, 별미. 어, 이 뭐야? 사과. 청송사과. 사과인데, 사과 뭘, 샐러드야, 뭐야? 뭐, 절인 거예요? 네, 청송사과 피클. 사과 피클? 오, 터져. 너 엄청 상큼해. 웬만하면 안 먹는데. 이거 맛있어서 먹게 돼. 가만 하고서라도 응, 먹어야 되는. 확실히
물을 맞고 난 다음에 먹는 게 진짜 맛있어. 아, 그러네. 맞아. 아, 근데 맞아. 그래서 우리가 물 맞을 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 어, 깜짝이야. 애지가 나면 저녁 뽁뽁뽁 전에 물 맞자. 어. 그럴까? 훨씬 맛있어. 개운해, 개운해. 어, 근데 개월해. 그리고 잠자리에 대한 불안함도 없어. 어차피 야외니까. 맞아. 난 많이 먹어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 이게 지킬 게 없을 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래, 기대하는 게 없어야 또. 무소유, 무소유. 어. 아무것도 없어. 무소유가 준 행복이 이거지. 맞아. 그런 거야. 야, 상어 한 잔 해봐. 맛있어. 우리 사이가 참 좋네. 어? 형, 이거 잘라주면 되세요. 아, 이거 되게 챙기네, 정말. 아니, 원래. 아, 시험 붙었나 봐? 어? 어? 원래 막, 아저씨, 아저씨, 이러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아저씨, 비인 아저씨. 네? 제가 연필 뼈추가 대신 깎았거든요? 빨리 넣어! 저기요, 저 시간이 없거든요? 받았어, 아저씨. 야, 붙여 있어. 아저씨,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혼자서 또 이제 많이 못 챙겨주시니까. 마락도 둘이 떨어져가지고 손 챙기는 모습인데, 약간? 이번에 시험 꼭 붙어야지. 많이 먹고. 정이 쌓인 거야. 정이 쌓인 거야. 빨리 요. 아, 5년째 쫓아다니다가 시험장에서 만나다가. 웃기다, 이렇게 같이 먹네. 아, 의미 있는 날이다. 의미 있는 날이야. 소풍이야, 소풍. 근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로운 날도 한번 있어야지. 또 야외에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오늘 우리 원 팀이었어. 야, 김치 너무 맛있어, 이거. 이게 웬일로 이렇게 길어? 딘딘 내일 키 크겠네, 키 크겠어. 서러웠어. 어떤 게? 아까 내 몸한테. 진짜 화났어. 이번 연예대상에서는 그럼 짤라빡빡 할까? 하지 말자. 오, 야. 하지 마, 그냥. 야, 멋있게 야, 등장해서. 야. 나쁘지 않아. 멋있게 등장해서. 와,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단자리 볶음 먹으러 할 시간이죠? 에? 아, 그렇죠. 그 시간이죠. 원래 소풍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순도순 다 같이 필레티찜 하는 날이었어요. 원래? 아, 원래요? 진짜? 그럼 왜 건 거예요? 내가 거짓말. 거짓말 진짜로? 우리가 선수 나서서 밖에서 자겠다고 한 거지. 근데 왜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꼭 이런 날 이러냐? 애초에 복불복이 없었던 거네. 그렇죠. 그럼 오순도순 다 같이 밖에서 자면 되겠네. 그럼 되겠네. 지금 이때가 야외 취침하기 가장 적합한 날씨야. 아, 맞아. 이 이후로 가면 이제 좀 추워. 힘들어. 다 선우 형 집에서 자는 거니까 다 같이 너무 빨리 자지 말자. 그래, 놀러와. 놀러가도 돼? 에. 너무 빨리 자지 말자. 내일은 소풍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어. 우리 모두 다 같이. 네.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남은 소풍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 네? 네? 그러면 한 편 더 찍는 거잖아요. 기상송이 울리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채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닥쳐지네, 계속해도. 근데 멀리 가나? 어디를 나 아니, 소풍의 마지막이 뭐지? 근데 일단 자자. 그래,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래, 그래. 그래, 제일 완전해. 소풍인데. 오케이! 많이 힘들어 지금? 많이 들었지? 어, 좀 짜증나 보다. 야.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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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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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게 예, 알고 보니까 나는 그냥 접한 적이 없는 거지 못 추는 게 아니야. 이게 못 추는 사람이 보잖아. 손 나쁘지 않아. 아이 좋아. 이게 못 추는 거 좋지. 너도 춤선은 나쁘잖아. 근데 내가 이제 뚝딱거리니까. 내가 이게 못 추니까. 아이 생각해보니까 서운하네. 공 온다고 둘이 다 격리시켜놨네. 아 살짝 기운 것 같은데. 아니 네? 안 좋아요. 좋아요. 푹신하게? 위에서 아마 자도 될까? 야, 북극, 야, 북극빵으로 하나 내려, 북극빵.